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빅뱅으로 가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크랩! 빠더니, 너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바로바로! 바로. 진보를 먹으면은 어차피 리롤덱을 못해요, 지금. 돌리자. 자, 입문용 키트 안 먹어봤으니까 이걸로. 오! 좋죠? 이러면은. 한번 공짜 리롤 해보고. 아, 이게 안 나오네. 일단 복원까지 집어넣어서 최대한 연승 달려볼게요. 일단 이번 판에는 시공간 쪽으로 갈 건데, 왜냐면 지금 특패랑 캐틀이 잘 나오잖아요. 거기다 빅뱅이라 계속 무료리로 할 수 있어가지고 삼성 뽑기가 쉽거든? 뭐 약간 특패 캐틀 삼성 작하는 원래 그 자케조트라고 있잖아. 그게 아니라 땡 시공간에다가 삼성 작하는 전략으로 가면 나쁘지 않을 듯? 리븐도 빨리 나와가지고 육시공도 빨리 나오죠, 이번 판. 오케이, 야무지게 3연승 시작 좋아요. 템이 어차피 지금 당장 만들만한 게 없거든? 복궁 미리 챙깁시다. 자, 이러면 특패 한 장 남았으니까 이거는 한번 레벨업 땡기자. 이렇게 해갖고 바드로 좀 경험치를 볼게요. 겁나 사기고요. 이길 수가 없네. 아, 아까 이겼으면 5연승인데 너무 아까운데? 와, 바드 이성 뭐야? 야, 미쳤다. 야, 이러면은 레벨업을 좀 진짜 안정적으로 가. 아, 특패 삼성도 뭐야? 야, 이번 파폼 미쳤다. 와, 근데 상대방들이, 아, 그러네. 빅뱅에다가 황티니까. 어, 지금 이성작이 말도 안 되는데요, 상대방. 십자오랑 니코랑 벌써 라칸까지 이성이네. 아니, 삼성 찍고 좋아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더 센데요. 아하하. 이거는 불리하겠다. 자, 3, 2, 1 대결병 가보자! 뭐야! 아, 오따스라고 줬다가 이제. 어, 일단, 어, 기반 자체가 나쁘진 않은데. 오, 골드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손해는 아니라는 사실. 어쨌든. 아, 이거 미리 6렙 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신리어 진다고요? 아니죠? 에이, 재미없어. 아니, 이거 뭐 마이가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마이가 다 썰어. 아, 삼성자였구나. 시작하겠어. 이거를 티모를. 아, 조합 이상한데. 아, 사람들 삼성 왜 이렇게 많이 찍어왔냐. 자, 뭐 목표는 달라질 것 같긴 합니다. 뭐 그래도 빠르게 제드 삼성과 아우솔 덕분에 덱 파워 자체가 나쁘지 않은 거 맞지? 제드 덕분이지? 이거 딜량 제드가 1등일걸? 아니네. 아, 근데 이거는 진을 먹어야 되나? 진이 필요해, 진이. 자, 제드는 자연 속으로 보내고요. 이게 근본 느낌이지, 이게? 이렇게 가야 근본 느낌이 있어요. 근본 느낌을 살짝 챙겨주면서 가야 돼, 진에. 오케이, 좋았고. 진이 어쨌든 좋은 점은 데미지가 좋기 때문에 지더라도 약하게 안 지고요. 이길 때는 또 세게 이길 수 있어요. 그거 팀워 이성이야, 나. 잠깐만. 나 그렇게 안 약해. 아닌가? 나도 모르. 어, 노트러스 나. 이건 땡길 가치가 있죠. 좋아요. 이렇게 받으면서 갈게요. 도전하는 자가 아름답다. 와, 그 와중에 100시간 돌파 실하냐? 방템이 상당히 답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템을 투자하고 갑시다. 아, 근데 역기가 일시를 쓰고 있네. 아, 저격수가 겹치네? 아, 여기 황티가 있어가지고 좀 유리한데? 그리고 여기는 엄밀히 따지면 저격수 조합이 아니라 그냥 천상 수호자 조합이잖아. 그리 많이 다르긴 한데. 이런 조합은 방파자 있으면 진짜 잘 잡거든, 보호막이 많아가지고. 여기 하나 때문에 방파자 만들기는 좀. 멀리 멀리. 오 마이 갓, 찰나뉴. 걸리면 한 방이다, 거의.
걸리면 한 방이야, 걸리면. 보검 팀원에다가 찬 주검, 아니 주검 찬거와 라위 진 딜을 못 막는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성 쉔따위한테도 막히는 게 진 궁극기다. 레전드네요. 와! 레전드가 맞네요. 시공은 아마 나중에 가면 이 시공만 받겠죠? 쉔이랑 블리츠랑 팔아주고. 유사 사저격수. 어쨌든 나름 데리고 오면은 유사 사저격수가 되긴 함. 오케이. 삼성 아리 따위는 강하긴 해요. 삼성 아리 따위가 아니라 또 강하긴 해. 어우야. 아 자배를 먹을게요. 아 이게 템이 깝깝하네. 앞라인이 단단해야 되거든. 앞라인이 단단해야 결국에 진으로 한 방에 다 터뜨리면서 갈 수 있어가지고 앞라인은 이 악물고 키우긴 해야 돼. 그러니까 뒷라인은 아 그러니까 생각보다 하나 하나씩 잡으면은 정리 잘하고 있거든 지금. 자 레오 삼성 레오나도 뚫을만해요. 아 근데 여기는 누난 갖고 있네. 오 쉣. 시공을 하나 내리자. 사저격수 딜 넣어야겠다. 와, 야 사람들이 플랫판이랑 장난 아니게 덱 짜오는데. 근데 여기는 사신비 가면은 오히려 상대하기 쉬울 수 있거든. 아 이게 원턴컷이 안 나네. 오 마이 갓. 자 이거 모렐로 하나 간다고 치고. 에라이 모르겠다. 일단 째면서 레벨업을 해볼게요. 강한 사람은 엄청 센데 약한 사람은 지금 생각보다 엄청 약하거든. 나르 이성 찍히고 나르 방패 하나만 더 들어가면 좀 셀 것 같긴 한데. 오케이. 아니면 하다못해 진이성만 나와도 충분히 덱파워 강할 듯? 생각보다 안 나오고 있는 게 맞거든. 천상은 룰루 덕분에 어차피 켜지거든. 사안별도 된다면은 가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고. 삼성인데 버틸만 하죠? 안 버틸만 하죠? 뭐가 빨리 나와야겠는데? 뭐가 빨리 나와야겠.. 와 근데 봇 이길만 한데 진짜로? 아 이거 사신비 해야되는데 사안별도 어렵네. 아 가장 중요한 진이 이성이 안 붙으니까 미치겠네. 왜 다른거 다군요. 와 삼성마이 한방컷? 좋아요. 고연포 효과 어디 갔냐고. 쉔 막을 수 있는 돌려줘. 이 망하십니다. 일단은 방 아니야 룰루 이성 찍어야겠다. 어우 침 드디어 붙네. 이씨 망하십니다. 하다못해 나르 삼성만 나와도 조금 버틸만 하고요. 아 야 이거를 리코가 나이스 잡았고 앞라인 뜨는 속도 좋아. 좋아 앞라인 빨리 또 야 5000 데미지 미친놈인데 진? 일단 버텼어. 악물고 악물고 버텨가지고 이 악물고 한턴씩 살아남는죠. 살려주세요. 야 한턴 살았다. 제발 제발 티모. 한턴만 버텨봐. 근데 이거 한턴 버틸만해. 룰루가 있어서 버틸만해요. 룰루가 변이 걸어가지고 시간 걸면은 잡을만 하거든. 나이스. 아직 한발 남았다. 제발 티모 삼성이라면 진짜 모를 것 같긴 해. 피바라기 넣고 보고 집어넣고
가보자. 삼성 티모라면은 가능하지. 버섯 데미지 또라이급이거든요. 아 근데 블루가 없는 게 진짜 너무 아쉽네. 블루 티모였으면 다 찢었을 것 같은데. 쇼지 티모. 엠폭산이야! 야 의심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찬쇼진 애쉬라서 좀 까다로웠네. 제발 아르야 변신해야지. 어? 와 피바라기 너 킬 진짜 잘했다. 자 버티면 이겨요. 버티면 아니야 소라카 삼성 정도는 큐트해. 약간 싸운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이게 공을 얘 뚫었다 일단. 우와! 티모 형! 이거 진짜 나르가 공만 쓰면은 너무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일부러 한번 꽐거든요 나르 배치를. 나이스 이러면 이겼다. 이러면 이겼다. 왜냐면은 소라카 필이 힐이 2만이잖아. 근데 어차피 삼성 티모는 공 쓰면 상대방이 죽는단 말이에요. 잠깐만 기절당했다. 오케이 좋습니다. 나이스 티모 사성.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